아, 그동안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계속 클린 프로그램들을 클린을 해서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또 오랜만에 경기에 출전하고 또큰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되니까 또 조금 긴장도 많이 됐는데요. 그래도 다행히 제가 예상했던 것, 기대했던 것처럼 큰 실수 없이 잘 했던 것 같고요. 뭐 점수표를 봤을 때 약간 깔끔하면서 점수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만족스러운 경기를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. 글쎄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첫 번째 스핀에서 약간 흔들려서 레벨을 낮게 받았을 거나 아니면 아예 스핀이 날아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전체적으로 조금 예상치 못했던 뭐 마크도 붙어 있었고 그래서 다시 뭐 한번 체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제가 할수 있는 거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뭐별 문제 없이 계속 뛰어왔고 제가 한창 뭐 올림픽 시즌이나 그전 시즌에 보다 더 편안하게 플립을 지금 뛰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뭐 그동안 전혀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. 지금 뭐 이번 대회에서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오늘은 오늘 일 끝났으니까 롱 프로그램을 만에만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. 이제 오랜만에 세계 선수권에 출전을 했는데 이제 그동안 항상 같이 경쟁을 해왔던 뭐 아사다마 선수나 탑 랭크 선수들이랑 같이 웜업을 했으면 또 너무 새로운 이제 너무 오랜만에 그런 경험을 해서 더 긴장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NLW 때처럼 비슷하게 오히려 NLW 때보다 덜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. 워업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경기까지도 큰 무리 없이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쇼트 프로그램 오늘 끝이 났고 또 내일 하루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가장 중요해서 피곤하지 않게 잘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오늘처럼 긴장하지 않고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잘 한다면 오늘처럼 큰 실수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